자, 실적과 모멘텀에만 투자. 코스맥스 부강약품 효성 첨단 소재 듀얼 동화화성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얘기죠? 실적, 모멘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우선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가 뭐 항상 반복된 거지만 이 업종 자체가 뭐 시장이 좀 그 우상향 방향 튼다고 하더라도 이 업종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좀 약간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뭐 실적 모멘텀도 있겠고, 그리고 전통적에 있었던 그 뭐 임상 통과나 여러 가지 또 어제 어떤 아이오닉5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오늘 7.14%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05억에 잠정 실적을 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법인의 영업권 손실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영업이익은 24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다. 한마디로 이제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이 증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 법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견고하다는 부분이 이 코스맥스의 그전에 어떤 체질 개선이나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노력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이제 OEM, ODM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온라인 고객사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코스맥스의 이런 실적이 어떤 그런 새로운 사업 체질의 변경과 함께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떤 기존의 화장품보다도 이 화장품 오프라인 면세점 판매보다도 또 온라인 쪽에서의 시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점에서 이 코스맥스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어떤 강한 좀 기대감 때문에 오늘 소극적인 면에서 많이 좀 올려주고 있는데 이 항바이러스죠. 이 레보비트 이상에 대한 부분이 임상이 좀 완료되면서 오랜만에 또 그 지난주에도 주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거래량과 함께 상승 여력을 갖고 간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성 첨단 소재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 2.39%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효성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이 효성 그룹이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뭐 효성중공업 여러 가지 효성 첨단 소재의 어떤 수소 산업 쪽에서의 진출과 이거에 대한 이 화학 물질 화학에 대한 상품 부분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좀 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전부터 이제 효성 그룹들이 수소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지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에서 뭐 작년 하반기보다는 올해 1월부터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성 첨단 소재와 같은 어떤 수소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몰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듀얼 그리고 뭐 동화화성 같은 이 아이오닉 5에 대한 이 기대주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종목군들 우리 투자자분들 모두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종목군들인가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모멘텀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떤 바스켓으로 주가가 다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강하게 수급이 왜냐하면 유동성 환경은 저는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거래량과 함께 주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연일해서 어떤 좀 매수세가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바스켓으로 오른다라는 뜻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전부 담아서 시장 전체가 오른다라는 뜻인데 그쵸.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시장은 좀 그런 분위기다. 네, 그렇지 않고 어떤 개별 이슈로 개별 종목 장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